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펀자이 시즌을 그리는 엄유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루는 몇 가지 가족 테마들 중에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같이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에는 저장 기능이 없어요. 여러분이 무심코 페이지를 넘기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 작성하고 있던 문서가 다 지워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문서를 작성할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실제로 이런 기분을 지속적으로 느끼면서 저장되지 않은 문서를 작성하듯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약 4년 전부터 기억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기억부터 조금씩 어그러지기 시작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빨리 그리고 많이씩 기억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알츠하이머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이야기를 언제부터인가 만화에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연필로 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기록합니다. 짧고 빠르게 읽히는 인스타그램 특성상 한 호흡의 이야기가 10장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날은 제가 제 딸과 어머니와 함께 놀이터에 앉아있던 날인데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후 어머니에게 보이는 현실은 어떨지 상상해보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내용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점심에 뭘 먹었는지, 네가 오늘 왔었는지 기억이 안 나. 사람들이 자꾸 나를 답답해하고 지적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하지만 기억이 안 난다는 것에 좋은 점도 있어. 내가 전에 애거서 크리스티의 추리소설을 다 읽고 나서 이제 무슨 재미로 살아가나 했었는데 지금 보니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 방금 다 읽었어도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니 다시 읽기 얼마나 흥미진진하니? 여기까지입니다. 프레드릭 베크만이라는 작가는 자신의 소설 속에서 같은 병을 머릿속 광장의 크기에 비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도 많고 사람도 많고 널찍했던 광장이 병이 진행되면서 점점 좁아졌어요. 저도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언제부터인가 어머니의 시간과 저의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들은 이야기로 어머니의 시선을 상상해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혼란스러워하시던 어머니는 기억이 삭제되고 시간이 뒤죽박죽 엉키는 것이 뇌의 작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일은 기억할 수 없어도 여전히 옆에 있는 사람들을 큰 소리로 웃게 할 수 있었어요. 언어를 굉장히 정확하고 풍부하게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마음가짐만으로 이 병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현상이 답답하고 두렵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어머니의 낱낱이 끊어지는 순간들을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특별한 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12살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일기를 써왔는데요. 다시 읽어보면 제가 직접 쓰고 그린 이야기인데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알츠하이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의 기억력은 멀쩡한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친구와 열심히 통화하다가도 갑자기 전화기가 사라진 줄 알고 화들짝 놀라기도 하고 하루하루 있었던 수많은 감정들과 움직임들, 만남들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재미있게도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보지도 못한 시대를 기억하고 상상할 수 있으면서 바로 엊그제 나에게 일어났던 일은 기억하지 못해서 실수를 되풀이하기도 합니다. 만약 비상한 기억력을 가진 어떤 외계인이 지구인과 대화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알츠하이머 환자와 대화할 때처럼 답답해하고 화를 내다가는 이렇게 결론 내릴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정말 불행한 종족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란 어쩌면 끊어진 기억들 간에 어떻게든 연관성을 만들어내고 그 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몇 장의 그림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과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작년 여름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사람들은 이 그림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장에 올림픽 로고를 보고서야 아, 모두들 집중해서 올림픽 중계를 보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경기 장면은 하나도 그리지 않았지만 당시에 뜨거웠던 올림픽 열기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각자가 좋아했던 장면을 떠올릴 수 있었겠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겪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자각합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던 기억과 정보가 모두 사라져버린다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억이 사라지는 병이 누구에게 찾아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 어머니는 기억력과 상상력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철학자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3남매의 어머니가 되었고 차근차근 소설가가 되고 박사가 되고 상담가가 되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시던 어느 날 저는 어머니에게 일어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길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을 잊고 전혀 다른 곳에서 업무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기다리다 전화드리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바로 오겠다고 하셨어요. 방금 통화했으니까 잊어버리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한참을 기다렸는데 나타나지 않으셨죠. 다시 전화드려보니까 약속을 잊은 채 집에 계셨습니다. 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즈음부터 어머니에게 전에는 없던 일들이 크고 작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검사 후 알게 된 어머니의 병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의 기록을 만화로 또 그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더 이상 강의를 맡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어머니는 학생들에게 전했습니다. 늘 가르쳐오던 이론 설명에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깜빡하는 것이 있다면 아,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 다음 뭘 놓쳤는지 꼭 알려주세요. 기억이 깜빡거리는 것으로 시작되는 알츠하이머의 어두운 무게가 크리스마스의 반짝거림에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전 강의실 밖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당황하는 대신 다정하게 웃는 것을 봤습니다. 어려운 현실이 부담스럽지 않게 전달되는 그 순간이 멋있었습니다. 우리는 쉴 새 없이 시간에 밀려가고 지나간 시간의 잔상에 사로잡히는 바람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순간을 똑바로 바라보기 어려워합니다. 물론 인류는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순간순간의 찰나들은 계속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요? 내일은 매일 어디로 도망가는 걸까요? 우리가 진짜 살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어머니의 변화를 처음 알게 된 후 저는 한동안 새벽잠을 설쳤습니다.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온갖 정보들을 찾아보고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마찰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미디어에서 보고 듣던 것과 달리 어머니는 기억이 사라지는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비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마주한 현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제 질문들에 대한 어머니의 대답은 늘 경쾌하고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들이 재밌어서 전 가족 간의 대화를 종종 만화로 그려서 올렸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제 동생과 어머니의 대화입니다. 엄마, 그런데 똑같이 예쁜데 예쁜 거와 예쁜 척의 차이가 뭐지? 예쁜 건 미가 먼저 확 다가오는 거고 예쁜 척은 척이 먼저 확 다가오는 거지. 그 다음은 제 남편입니다. 장모님, 멜랑콜리가 무슨 말이에요? 아, 멜랑콜리, 그거는 엄마 말은 듣기 싫은데 아빠 말도 듣기 싫고 밖에 나가기는 싫은데 집에 있기도 싫은 그런 감정을 말하는 걸세. 이번엔 제 딸과 어머니의 대화입니다. 할머니, 왜 시간은 빨리 흘렀으면 하면 느리게 가고 느리게 흘렀으면 하면 빨리 가요?
그건 말이야 시간도 움직이고 흐르지만 마음도 움직이고 흘러서 그래. 다르게 흐르는 시간이랑 마음을 같이 계산하다 보면 그게 늘 일정하게 흐르지는 않는단다. 어머니는 대답하고 바로바로 잊어버리셨지만 저는 기록해서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제가 느꼈던 즐거움과 웃음이 멀리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한 독자분께서 가족들끼리만 재밌게 대화하지 말고 독자들의 고민과 질문도 받아달라고 제안하셨는데 좋은 생각 같았습니다. 어떤 고민에든 답할 수 있다는 어머니의 자신감에 저는 즉시 이벤트를 공지했습니다. 순간을 달리는 할머니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막상 올리긴 했는데 이벤트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날이 왔고 저는 첫 질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신경이 쓰여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같이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질문자를 왜 이유 없이 미워했을까요? 그 상황을 보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생각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명탐정 홈즈처럼 눈을 빛내면서 대답하셨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 없이 누가 누구를 미워하는 법은 없지. 저는 대답의 느낌에 따라 어머니를 소녀로, 젊은이로, 그리고 노년으로 바꿔가면서 그렸습니다. 만화니까 가능한 일이었겠죠.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있겠지만 미움이라는 감정이 늘 타당한 것은 아니다. 만약 그 미움이 상대방이 스스로 안고 있는 마음의 문제라면 네가 그걸 떠안을 필요는 없다. 대답 말미에 이벤트라는 것을 잊은 어머니는 이것이 저의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제 고민이 아니었는데도 이상하게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예측되는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흥미로워했다면 많은 사람들도 흥미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답변을 올리자 갑자기 수천 수백 개의 고민과 질문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진지하고 때로는 웃긴 문답 릴레이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문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알찬 삶을 살지 못해 제 자신이 한심해 보이고 무기력해질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신은 명란젓이 아닙니다. 알차지 않았다고 무기력해질 필요 없어요. 질문, 아이가 듣는 말이 하나도 없어서 미칠 것 같아요. 매일 싸우게 되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그러면 아이가 좋아하는 것, 들을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시켜볼까요? 질문, 인생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들이 결국 모두 나의 탓이라는 생각이 들어 괴로운데 어떻게 하면 생각이 바뀔 수 있을까요? 답변, 여보세요. 인간은 그렇게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반나절 동안 문답이 이어졌습니다. 이벤트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위로받았고 즐거웠다고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다시 어머니에게 가서 대답을 한 건 그렇다 치고 어떻게 아직 받지도 않은 고민들에 대한 질문을 대답을 장담할 수 있었는지 여쭤봤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그랬어? 하고 웃더니 사실 만병통치약은 아무 병도 제대로 고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답할 수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인간에 대한 문제에 정답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 속에는 이미 원하는 답, 기대하는 답, 그리고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등이 담겨 있다고 하셨어요. 돌아보면 어머니가 했던 것은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현재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짚어줌으로써 스스로 오랫동안 매여있던 생각에서 잠깐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흥미로워했던 부분은 반복해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던 문제들을 향해 새로운 관점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저에게는 마치 스노우볼을 흔들었을 때 바닥에 착 가라앉아 있던 가루들이 뒤흔들리고 반짝거리는 장면 같았습니다. 전혀 답이 없어 보이던 문제들도 관점을 바꿔보니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적어도 마음이라도 편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다양한 차원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가 문제 삼는 것들 중 많은 것들이 문제되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전 영국 유학 시절에 저는 카페에 앉아있다가 가방을 통째로 도둑 맞은 적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가방 안에 있던 지갑과 카메라, 추억을 꼼꼼히 담은 일기장 등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찌나 마음이 아팠던지 한동안 가방이라는 것만 열면 그 안에 블랙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물건을 이 가방 속에 넣으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았죠. 이 시기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편지가 있습니다. 소설가가 되는 첫 걸음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유진아, 일상을 기록한 자료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너무 분해서 상상력을 섞어 기억을 복원하느라고 소설가가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물건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없어. 건강이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야. 그곳에서 너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너무 속상해하지 않는 거야. 건강 조심하렴 늦게 다니지 말고. 이 글은 어머니의 인생관을 함축하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현실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하고요. 가족들은 어머니의 끊어지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그 꺼진 빛의 빈 자리에서 만난 새로운 빛들을 그리고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그리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독자분들, 기억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꾸준히 찾아주시는 친구분들, 언젠가 은혜를 입었다며 챙겨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한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향기를 느낍니다. 결국 모든 게 잊혀질 거라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저는 알츠하이머가 두렵습니다. 이미 생겨나고 있는 어려움들과 앞으로 일어날 변화들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사이사이에도 행복이 있고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다양한 감정들이 함께 흐른다는 것을 간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 유년기 그 어느 때보다 어머니와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생각들과 직접 맞닥뜨리는 현실의 순간들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웃고 화도 내고 또 화해하면서 담담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에 놓인 하루의 불꽃을 어떻게 살라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살라진 후에 어떤 향이 전해지기를 바라시나요? 만약 크리스마스 전구가 꺼지는 순간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다시 켜지는 순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반짝반짝거림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어머니를 통해 만났던 향기로운 찰나들, 이 순간들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대신 이야기로 잘 살라져서 여러분들 사이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